제3장입니다. 이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비즈니스 관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겁니다. 첫 번째는 마켓 프릭션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릭션은 마찰이란 말인데 여기서 해석하기에는 시장의 어떤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 사람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할까? 어쩔까? 하는 거.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 가격으로 사는데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이 다 마켓 프릭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프릭션 프리 그런 갈등이 없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IBM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럴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뭐 입증된 모델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Transformative Power of Increased Visibility 어떤 투명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시장의 투명성 정보 이건 다 경제학적 이야기들입니다. 경제학적 이야기들인데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차들을 제가 쭉 뽑아놨어요.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차를 보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Recognizing Types of Market Friction. Market Friction. 시장의 갈등의 갈등. 시장의 갈등의 종류. 옆에 지금 경운기 한 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정보의 불균형 이건 이제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게 정보의 불완전성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 땅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옆에 거래된 가격도 알아보고 근처에 길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쭉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조사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완전히 다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inaccessible information입니다.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 옆으로 길이 날지 안 날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어떤 시청의 어떤 시청이나 도청의 도로 관련된 부서를 알아야 될 텐데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죠. 두 번째는 information risk는 security와 관련되는 겁니다. 설사 내가 그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가짜 정보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오니까 땅을 사고려고 하더라도 선뜻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선뜻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시장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역동성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저시키게 되니까 그죠? 주저하게 되니까 거래를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프릭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래를 진행하는 두 당사자들 간에 어떤 밀고 당기는 밀당이 되겠죠. 그죠? 특히 밀당. 밀당 역시도 결국은 거래의 최 속도를 늦추게 되죠. 늦추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노베이션 프리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머무르는 것은 계속 머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뉴턴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나 기업이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규제 역시도 시장보다는 항상 한 걸음 늦게 움직이니까 결국 시장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새로운 제품 개발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더 좋은 제품이 같이 나온 겁니다. 같이 출시됐다. 그러면은 내 거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럼 블록체인이 이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정보의 불균형 이거죠. 요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shared ledger입니다. shared ledger는 결국 장부의 투명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부의 컨센서스는 장부의 진실성. 이게 참된 장부라는 것을 보장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정보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 암호입니다. 그리고 permission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인터랙션 프릭션 이런 것들도 거래 당사자들 간에 어떤 서로가 쉽게 만나고 밀당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밀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밀당을 줄이는 방법. 마찬가지 둘 다 같은 장부를 보고 있는 거죠. 같은 장부. 같은 기록. 이 장부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에요. 기록이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인간의 지식 노동, 화이트 칼라 노동은 기록이에요. 기록. 글자, 문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읽고 쓰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읽고 쓰는 것이 관련되지 않는 비즈니스가 있죠. 그걸 이제 우리 보통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 노동, 땅 파고 삽질하는 것 외에는 다 장부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또 관리하는 것이 결국 화이트 칼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트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따로 어떤 움직이는 경제 주체들,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쉽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해요. 컨소시엄을 구성할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 은행들이 각각의 영업 전략을 채우고 각각의 마케팅을 수행을 하는데 이 은행들이 뭉쳐서 하나의 어떤 글로벌 은행을 만들고 그런 글로벌 은행이 공동의 마케팅 정책과 공동의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공동의 어떤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중간자 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중간자를 이제 인터미디어리라고 합니다. 중개상이라고 얘기도 하죠. 중개상 없이 당사자들 간의 거래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거예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장하느냐니까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냐니까 코딩 기술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실행하는 특별한 서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 블록체인 1세대의 마이너들, 채굴자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해 있는 내용은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있지만 IBM이 생각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가치 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지금 IBM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2세대 기술이에요. 왜 2세대 기술이냐니까 이게 하이퍼레저의 IBM이 멤버예요. IBM은 하이퍼레저의 멤버입니다. 하이퍼레저 컨소시엄 시험의 멤버이고 이 컨소시엄은 누가 구성했느냐니까 리눅스 파운데이션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멤버 중에 누가 주축 멤버로 참여하느냐니까 이스리움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리움과 IBM은 또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BM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요 기술은 여기에 이 이스리움 기술의 한계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리움 기술은 이걸 구현할 수가 없어요. 구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은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은 이스리움의 고유한 어떤 그렇게 고유하진 않죠. 비트코인에도 이건 드러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을 구성을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 2세대 기술들로 만약 이게 다 된다고 하면은 3세대는 왜 나왔고 4세대는 왜 나왔겠어요? 안 되니까 3세대 나오고 4세대 나오고 만약 4세대도 이걸 못 한다고 하면은 또 5세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문제는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러한 이것들이 문제들이에요. 문제들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런 것들이 제시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거래의 복잡성을 줄이자, 단순화시킨다는 겁니다. 단순화시키고 거래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결국은 자동화라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적은 노동으로 무엇보다 높은 효용을 발생한다는 거고 이것은 새로운 기회를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산업을 산업체계를 파괴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새로운 기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걸 두고 어떻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투명성을 높임으로 해서 새로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체계, 국가체계, 국가, 사회체계, 산업체계, 체계를 합산해서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태계죠. 그렇죠? 이 생태계를 좀 더 투명하게 트랜스파런트하게 만든다는 거죠. 트랜스파런트하게 하고 몇 가지를 좀 적어볼게요.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 친구들이 꿈꾸는 세상. 얘들이 뭘 꿈꾸고 있느냐는 거죠. 그 비트코인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겨가지가 봉가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됐고 원래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그보다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거래 투명성을 높여서 투명성을 높이게 되면은 거래를 보다 신속히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신뢰성을 높이는 겁니다. 신뢰성 역시도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높인다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중간상, 중개인을 중개인 없는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없애고 은행 기능을 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D앱이라고 해요. 그렇죠? 은행 D앱. D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로써 은행을 대신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인즉슨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건비와 그리고 뭐예요? 또 각종 자산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들, 그걸 경상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이제 경상비용이 되겠고 경상비용과 그리고 각종 자산, 건물도 사야 되고 뭐 별의별 걸 다 사야 되잖아요. 고정비용이 되겠죠. 고정비용. 이것을 현격히 줄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줄인다는 거죠. 이게 됩니다. 그게 자동화예요. 투명성, 신뢰성, 자동화이고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자체는 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데 이것은 뭐냐니까 피어투피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피어투피어이고 이것을 그리고 전체를 시스템화한다는 겁니다. 전체를 시스템화.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 죄송합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어떤 사회 부문들을 하나에 따로따로 움직이는 사회와 산업과 기업을 하나의 어떤 조율된 체계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케스트라제이션,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블록체인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화 더하기 디센트럴리제이션이니까 반중앙 집중 더하기 또 이거는 또 전체가 하나로 조율되는 거잖아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되죠. 주의적 계획경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서로 모순되는 세 가지 개념들이 서로 합쳐져 있어요.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과 반중앙집중인데 또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앙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중앙과 중앙적인 것을 서로 이제 엮여져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반중앙집중 자체는 원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체인. 원래의 오리지널 블록체인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IBM식 프라이빗 퍼미션드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퍼미션드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게 되는 거죠.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의 조율적인 해서 어떤 계획경제적 모습으로 이렇게 탈바꿈 그런 어떤 이미지를 풍기는 시스템을 이제 구상을 한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효용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럼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렇죠. 과연 실현 가능할까? 가능한 이상인가 하는 거죠. 근데 실현 가능하고 안 가능을 떠나가지고 첫 번째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왜 긍정적이냐니까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 시스템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게 할 기회를 제시한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게끔 하는 데서도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들은 뭐냐니까 두 번째는 IBM이 생각하는 기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스리움입니다. 이스리움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합. 그건 이미 명백해요. 왜 실현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한 그런 다양한 또 영상과 강의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도 좀 있어요.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3세대 해시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3세대 해시그래프가 나온 것도 똑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리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해서 3세대 해시그래프를 주창했는데 요건 역시도 안 됩니다. 이것도 왜 안 되는지 또 설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세대가 나오게 된 겁니다. 4세대 해서 오픈 해시가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어떤 추구하는 바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생각하는 바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딱 하나만 덧붙이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꼭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느냐, 퍼미션 더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데 그걸 예로서 제가 하나 설명하고 이걸 마칠게요. 뭘로 예로 하느냐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는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브라고 보통 일합니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근데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글 카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고 이걸 원래 개발한 건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다르파 프로젝트예요. 다르파라고 하면은 미 국방성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꽤 등장을 하게 됐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건 어떤 자동차를 만드냐니까
시각적 자동차를 만들게 돼요. 시각적. 사람처럼 앞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눈을 가진 자동차. 그래서 사람처럼 눈을 가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AI 중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됐죠. 네트워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강의가 잘 되어 있는 것이 CS231N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강의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사람처럼 앞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죠?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아무리 잘 가려고 하더라도 앞차가 안 비켜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차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이 안 비켜주면은 아무리 훌륭한 자율주행 자동차라도 못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 All cars are assumed to be autonomous. 그렇다면은 then 새로운 종류의 트래픽 시스템이 구성될 수가 있어요. 시스템. 이건 뭐냐니까 모든 자동차들을 결국 하나의 중앙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각각의 출발지와 목적지와 경로와 각 시각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국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00만 대가 있다. 지금 1000만 대 좀 더 있어요. 1500만 대 정도 있을 거예요. 1500만 대 각각의 출발지, 목적지, 경로,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 어떤 지점을 몇 시에 통과할 것인지를 중앙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들을 90%를 없애더라도 단 10%만으로도 현재의 물류와 교통을 다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only 10% of current car can 그죠? can do the role of all cars. 90% 없더라도 10%만 가지고도 사람과 물자를 다 수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모든 자동차 각각의 이 경로를 어느 하나의 중앙 시스템이 제어한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자동차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거죠. 중앙에서. 그죠? 중앙에서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게 블록체인이 되고 그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별도의 어떤 웹이 만들어져요. XMPP 웹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웹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게 사회주의적 경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 지금 자동차를 예를 드는 건데 이 자동차 각각을 사람으로 대신해버리자는 거죠.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 각각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중앙의 시스템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e central server of Korea. Korea가 can 혹은 may determine who makes what product when and w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중앙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국민 개개인이 어디서 무엇을 만들지 언제 만들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술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 바람직한
다고 볼 수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이제 철학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렇다면은 4세대, 2세대 기술과 3세대 기술로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4세대 기술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래야 어떤 형태의 어떤 세계 에코시스템, 그죠? 4세대 기술이 구상하는 이런 에코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는 또 별도의 강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